바울이브리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르수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도리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유대교 신앙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인격과 사역이 천사나 선지자나 모세나 아론의 대제사장 직이나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월한 복음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성소의 희장이요 큰 제사장이요 완전하고 영원한 사제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성숙을 향해 매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의 기초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삶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필연적으로 성장과 전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본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했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은 노아에게 계승이 됩니다. 또한 미가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 노아, 미가는 지속적인 순종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런 삶을 300년 동안 유지했지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했지요.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면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패에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타락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타락한 인간은 모두 다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권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상대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모습, 그 됨됨이, 그 인격을 보고 사랑한다면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목사도 친구도 자녀도 모두 사랑할 만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은 어떤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을 왜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기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갖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은 형제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랑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분권의 하나로 받아달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들은 아마 분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를 한다 할지라도 굳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전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감독의 자격에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8절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주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설의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임 여인도 지나가는 엘리사를 손님으로 지극히 대접했는데 나이 들어 늙었지만은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손님 대접 을 잘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여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이런 사람들처럼 손님 대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와 저리도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곧 주의 백성에게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을 기이 여기고 음행을 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짐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복음적인 삶은 바로 결혼을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은 결혼 관계 안에서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은 결혼 관계 외에 모든 면에서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순결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순결에 대한 무감각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해놓고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도 얻게 된다 했습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 사회의 성도덕의 문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혼을 경시하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을 쾌락의 도구로 악용하는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또 7계명
명령은 가늠하지 말라 했습니다. 단순한 가늠만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영적 가늠까지도 금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는 자는 결혼을 기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순결은 교회와 성도들의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세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 기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남자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모습을 좋게 보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둘이서 행복을 창조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귀한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가까이 있는 부부가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실습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실천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믿음의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피곤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충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천국, 이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꼭 가정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정은 천국과 같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 곳이라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도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교회 출석하면은 그만 싸우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과 같고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고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도롱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롱을 사랑하지 말라 했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족을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돈에 빼앗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마음의 1순위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마음이 돈에 빼앗겨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돈에 가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돈은 그 사람의 의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왜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그런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결국엔 그 사람 영혼을 빼앗고 돈이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고 돈이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한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지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돈의 유혹에 끌려서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근심이 자기 영혼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돈을 사랑해서 돈을 통장에 쌓아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했습니다. 성도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을 사랑해서 많이 쌓아놓으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사용하고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쌓아놓고 그거로 즐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냥 놔두고 있으면 그게 썩어나가고 좀먹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바 이 말은 원어로 아르케오라는 말인데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모두 다 버렸다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 종교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측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귀 명예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창창한 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했습니다. 출세길을 버리고 형통한 길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울에게는 그 삶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이 바울의 자족은 예수님 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체념하면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 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돈은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미쳐 있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빠지고 약속의 말씀에 미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은 사람도 무섭지 않고 돈 없는 것도 겁나지 않고 병든 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의지하고 그게 있으면 든든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잘 살펴서 내가 어디에 기준에 서 있는지 잘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열심히 애쓰면은 어느 순간 돈이 쌓이게 되어 있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주로 언제냐? 주로 머리가 희게 되고 건강이 사라지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에 주로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자들을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나이 든 사람 많습니다. 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젊었는데 부자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는데 돈을 많이 가졌다 절대 좋은 길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타락할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젊을 때
많은 돈을 잘 안 줍니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복이 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서 이제 재물을 얻게 되죠. 나이 들어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을 막 펑펑 잘 안 써요. 그 사람들은요. 왜? 성공을 그렇게 쉽게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고무줄 신고 다니고 국수 먹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돈을 함부로 안 씁니다. 그럼 보십시오.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 얻는 사람이나 먹는 게 별로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잘 못 먹는다니까요. 뭐 국수나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 그걸 놓고 부자가 된 겁니까? 부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려면 어차피 아주 독해야 됩니다. 아끼고 또 절약하고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입는 것도 잘 안 입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먹는 거 다 먹고 입는 거 다 입고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자 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있는 거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뭐 의지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술이라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생겨 돈을 의지하게 되었다.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고 돈이 가했으니까 완전히 이게 우상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들어가기도 지금 쉽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늘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뿐 아니라 재물과 물질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칭찬과 성과가 축복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